한가위 하면 무엇보다도 고향의 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석인 오늘 도민들은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코로나 종식 후에 처음 맞는 추석인 만큼 가정마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모처럼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핵곡식과 과일, 각종 전까지 정성스레 준비한 추석상으로 조상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하며 예를 갖춥니다. 서울에 나가 있는 아이들도 다 내려와서 이렇게 얼굴들도 보고 또 조상님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놓은 음식도 같이들 나눠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어릴 때부터 가장 기다리는 게 뭐 추석입니다. 차례가 끝나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오색 빛깔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식사자리. 자주 만날 수 없어 더 반가운 얼굴들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처음 맞는 추석이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저희가 원래 따로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친척 만날 기회도 적고 사람 익힐 기회도 되게 적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많은 친척들하고 얼굴도 익히고 또 즐거운 추석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도내 곳곳에는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도 열렸습니다. 제주 목가나에는 차례를 마친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투어놀이에 집중하는 아이들. 번번이 실패하지만 부모님과 즐기는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 추석이니까 애랑 아빠랑 같이 민속놀이도 즐겨보고 여유를 느끼기 위해서 왔습니다. 때마침 추석이니까 이런 전통놀이도 해보고 저거 의자 다리 찢는 것도 해보니까 다양한 경험이었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한켠에선 선생님의 지도 아래 아이들이 붓을 들고 서예에 열심입니다. 요즘 같은 건물들 말고 옛날 건물들을 보니까 약간 좀 역사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것 같아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푸근한 고향의 정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